안녕하세요. 보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이트룸 2023에서 새로운 기능 중 하나인 인물 인식 편집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먼저 기능을 설명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응용해서 쓰면 좋을지 설명할게요. 자, 오늘 편집할 사진은 이 사진이고요. 신기능인 인물 편집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마스크 메뉴로 가야 합니다. 사진이 인물 사진일 경우에 마스크 기능을 켜고 잠깐 있으면 하단에 인물이라는 버튼이 생겨납니다. 조금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마스크 메뉴로 들어올 때 라이트룸에서 자동으로 사진에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영역을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클릭을 하면 아주 친절하게 각 부분별로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표시해줍니다. 하나씩 클릭을 하면 그 부분이 정확히 체크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체크는 중복으로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하단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우리가 선택한 부분만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메뉴 위쪽에 보면 사전 설정 메뉴라고 있어요. 그걸 열어보면 각가지 미리 설정해둔 세팅 값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피부를 선택했으니까요. 피부 보정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피부가 보다 매끄럽게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바로 보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능 설명입니다.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피부 보정을 라이트룸만으로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볼게요. 다시 사진을 원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측에 점 3개로 된 버튼을 눌러주세요. 거기서 편집 재설정을 눌러서 작업 내역을 전부 취소해 주세요. 그럼 사진이 원본으로 다시 돌아갔죠? 피부를 보정할 때 가장 첫 작업은 언제나 트러블 보정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을 했을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러블을 없애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측에 반창고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복구 메뉴로 들어와 줍니다. 그럼 내용인식 제거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도 2023에서 새롭게 나온 기능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 영상 중 2023 라이트룸 신기능 영상을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툴로 선택을 해주면 선택된 부분 주위에 비슷한 부분으로 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러블 위에 칠해주기만 하면 옆에 트러블이 없는 피부가 와서 그 부분을 덮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피부의 트러블들을 찍어주시거나 칠해주세요. 자, 빠르게 작업을 해볼게요. 어떤가요? 트러블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마스크 기능으로 가서 피부를 매끄럽게 해줄 거예요.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인물을 선택해 주세요. 얼굴 피부와 신체 피부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얼굴 쪽 피부와 신체에 있는 피부가 선택이 됩니다. 현재 사진은 신체 피부가 목 부분이라 그 부분이 선택이 됐네요. 자, 우리가 아까 사전 설정에서 피부를 매끄럽게 기능을 사용했잖아요. 그 기능은 텍스처를 낮춰주는 기능입니다. 메뉴를 내리면 텍스처가 있는데요. 그 메뉴만 낮추면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이 텍스처는 수치를 위로 올리면 사진이 선명해지고 반대로 내리면 부드럽게 재질이 변경이 됩니다. 다만 수치를 내려서 부드럽게 변경을 하면 선명한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명도가 중요한 얼굴이 크게 나온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 기능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눈, 코, 입, 눈썹 같이 선명하게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피부만 선택할 수 있게 돼서 그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수치를 피부가 매끄럽다고 느껴질 때까지 쭉 내려주세요. 전 전부 다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리면 피부가 매끈하게 변경이 됐죠? 자, 이제 피부에 명암을 줄 거예요. 보통 피부 보정하면 피부만 깨끗하게 하고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 보정의 진정한 마무리는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해줘야 해요. 그래야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이목구비가 똑바른 인물 사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물의 밝은 부분부터 더 밝게 해줄게요.
메뉴를 위로 올려서 밝은 영역의 수치를 올려주세요. 피부를 보면서 가장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날아가기 직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했죠? 이제 어두운 부분도 더 어둡게 변경을 해줄게요. 어두운 영역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내렸더니 이상하기도 뭔가 칙칙하게 변했죠? 그 이유는 사람의 얼굴에서 어두우면 안 될 부분까지 어두워져서입니다. 얼굴에서 어두우면 좋은 부분과 어두우면 안 될 부분이 어딜까요? 어두우면 좋은 부분은 코가 높아 보이기 위한 콧볼과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한 턱라인과 헤어라인, 마지막으로 입술을 도톰해 보기 위해서 아랫입술 밑에 정도겠네요. 그 부분을 선택해서 어둡기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반면에 어두우면 안 될 부분은 바로 눈입니다. 현재 얼굴의 특성상 눈 부분이 어둡게 나와서 어두운 부분을 내리니까 눈까지 어두워졌죠. 그래서 눈을 제외하고 위에서 말한 부분만 어둡게 조절해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새 마스크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보면 광도범이라는 마스크 메뉴가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2022년 버전이 업데이트될 때 새로 나왔던 기능입니다. 기능은 밝기가 비슷한 곳을 영역으로 잡아줍니다. 자, 잘 보세요. 헤어라인 안쪽에 어두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그와 비슷한 밝기는 선택을 해주고요. 점차 옆에 근처의 밝기도 선택이 됩니다. 잘 보면 헤어라인과 턱선, 콧볼의 옆선까지 잘 선택이 됐죠? 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인 눈도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인 입술 밑에는 선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넣는 작업을 해줄게요. 자, 먼저 눈 부분을 제거해 줄 건데요. 광도 마스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에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브러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한 후 눈 부분을 칠해 주세요. 양쪽을 다 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눈 부분은 선택해서 제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입술 밑은 다시 마스크를 누르고 하단에 플러스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입술 밑 부분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선택해서 칠했기 때문에 눈 부분은 영역에서 제외가 됐고 플러스를 누르고 칠한 입술 아래는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진을 어둡게 해주세요. 노출을 이용해서 방금 선택된 부분을 더 어둡게 변경해줍니다. 그러면 얼굴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사진의 전체적인 색감만 조금 조절을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우측 상단에 슬라이드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색상 메뉴에 색상 혼합 메뉴로 이동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황색을 조절해줄게요. 주황색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색조, 채도, 광도가 있습니다. 각각 피부의 색감, 살색의 농도, 밝기를 조절해줍니다. 이 메뉴는 답이 없어요. 자신의 눈에 예쁜 상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본과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가요? 포토샵 없이도 라이트룸만으로도 피부 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토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훌륭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